안녕하세요. 국립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실 서효원 학예 연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연구사님들 모시고 자세하고 솔직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조민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서의 선생님들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맞아요. 문화재 연구에도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연구원에 다녀도 이렇게 쉽게 한자리에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문화재가 워낙 다양하니까 분야도 할 수 없이 다양한 것 같고 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하시는 일은 다들 비슷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고연구실에서 해외 발굴팀을 맡고 있어요. 네, 아직 제가 발령난 지 9월 1일에 됐기 때문에 해외 발굴 조사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몽골에 갈 예정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팀은 저 혼자 카몽팀이라고 부르는데 카자흐스탄이랑 몽골이랑 합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물팀도 맡고 있는데 발굴 조사도 있지만 유물과 관련되어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조정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어서 발굴 조사만 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하시는 일이 좀 많으세요? 현장보다는? 글쎄요. 현장에서도 물론 힘들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행정적인 일이 너무 많네요. 다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죠. 저도 건축유적 보건정비 연구라는 연구과제 진행하고 있는데 황룡사지랑 미륵사지 대상으로 건축유적 보건정비 연구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는 때보다 사무실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연구 운영을 한다거나 연구과제 운영을 한다거나 이제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제 차례인데 네. 깜빡했네요. 아니 사실 미술문화재 연구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문화재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전정류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화 연구를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이제 현장에 나가는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이제 동산문화재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일인데 이게 아무래도 전국에 산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게 돼요. 매년 한 350건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면 이제 문화재 행정을 할 때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하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는 손상된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굴 출초되어서 손상된 문화재를 이제 새 생명을 불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재질별로 담당 연구사가 있으셔서 각자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 중에서도 목칠기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정기조사 갈 때 항상 같이 가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보존 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기조사를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또 문화재 보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분석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협업을 조금 네, 하셨던 거네요? 네, 공동조사 같이 가서 제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구나. 네. 그럼 보통 작업 한번 하실 때 기간이 좀 얼마나 걸리시는 편이에요?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씩 보존 처리하는 유물도 있습니다. 선생님, 거북목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유물을 이렇게 책상에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이 오고 그래서 병원도 다닐 때도 있고. 정말요? 네, 조심하십시오. 네. 다른 행정 업무도 같이 하시는 편이죠?
네, 그렇죠. 보존 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뭐 분석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의 업무 성과를 홍보하는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책을 처음 내보는 건데 오탈자를 교정하느냐고 많이 네. 눈이 힘들었습니다. 아, 그럼 노안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루테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은 진짜 진짜 이 일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꿈꾸지 않으면 잘 이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실례지만 다들 전공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학부 때부터 문화재 보존학을 전공하였고요. 그리고 석사에서도 문화재 과학을 전공하였고, 석사 때는 조금 더 재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목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건축 역사 이론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문화재청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건축 그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문화재 수리기술자 같은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건축 문화재에 대한 애정도 좀 깊어졌달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박사학위까지 네. 수료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네. 공부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네. 저는 학부 때는 이제 영어학을 하고 이제 석사를 이제 미술사를 해서 이 길로 예, 들어왔어요. 선생님은? 아, 저는 대학에 7년 늦게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27에 이제 고학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학부 때는 고고미술사학과예요, 저희가. 그래서 고고학이랑 미술사랑 두 가지를 배웠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고고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제가 악세사리를 워낙 좋아해서 평생 봐도 질리지 않는 걸 해야지 이러고 하다가 귀걸이를 선택해서 삼국시대 귀걸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들 문화재를 외길로 파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쪽 길을 꿈꾸는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으실까요? 있죠. 아니, 사실 학예연구사라는 이 저기 시험이 이렇게 뭐 워낙 공고도 적게 나고 사람도 굉장히 조금씩 뽑잖아요. 뭐 뽑아봐야 한두 명이라 대부분 장수생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노하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런 노하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약간 시험 공고가 딱 나면 딱 그 공고난 기간을 전후로 해서 딱 벼락치기 공부만 한다든가, 아니면 공고 상에 있는 그 지원 자격 상에 있는 그 부분만 공부를 한다든가, 공예가 나왔으면 공예만 하고 뭐 불교미술 나왔으면 불교미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결국은 이제 시험 문제라는 게 미술사랑 한국사랑 세계사 요구의 전 분야를 다 공부해야지만 이게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시험이 되나서, 결국은 이제 기초부터 튼튼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식상하지만 정말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예, 말씀드려봅니다. 저 공감을 하는데, 분야가 워낙 넓잖아요. 아무리 제가 많이 알아도 사실 시험지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그거를 그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분량, 필수 분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내가 외울 수 있는 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관식인 우리 문화재청이나 박물관 시험이나 되는 거고, 객관식은 또 다르니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저는 문화재청 시험이 이제 서술형 시험으로 바뀌다 보니까 뭐 글쓰기 연습이나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공 서적들을 보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핵심 단어, 키워드 등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뽑아서 논리정연하게 잘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원 선생님 뭐 없으세요? 아, 저요? 네, 저도 있습니다. 네. 시험 범위가 이게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시험이 공고가 되고 나서 이 시험 일까지 시간도 너무 짧고, 뭐 길어봐야 두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다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EBS 강의를 좀 찾아가지고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아, 그때 우리나라가 교육 강국이구나. EBS 강사님들이 왜 유명한지 알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주위에 지금 학예 연구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EBS 강의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글씨 쓰기 연습도 따로 다들 하셨죠? 아, 그게 저는 글씨 쓰기 연습 따로 안 했거든요. 저희 논술하면 서술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글씨 쓸 양은 많고 볼펜은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고 뭐 이러니까 글씨 쓰기 연습을 좀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했고 또 미리 이렇게 시험 준비할 때 볼펜 같은 거 자기한테 맞는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좀 적응해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볼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잘 써줘야지 아, 뭔가 글도 네. 줄줄줄 나오는 것 같고 나만 몰랐구나. 이제 아셔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아, 네. 다음번에 볼 때 그러면 좀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보시려고? 네. 다들 이렇게 필기시험에 대한 노하우나 뭐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필기시험 말고도 그 실무에 관한 준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보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유물을 다루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집중해서 저는 오칠장이나 소목장 수업을 따로 들었었거든요. 그 수업을 듣고 나니까 실제 보존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돼서 더욱 수월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무 과정을 조금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으니까 면접 볼 때도 좀 도움이 됐어요. 면접 볼 때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면접 때 뭐 물어보셨어요? 저희 때는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물어봤고 저는 전공 관련 질문보다 공무원 도덕성이나 뭐 청렴 이런 질문이 좀 더 집중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전공보다 그런 거 많이 물어봤는데 공직 가치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압박 면접이었잖아요. 네, 네, 네. 앉아 계셔가지고 세 분이 파트를 나눠서 각자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면서 네.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이렇게 건축 문화재 연구실이었으니까 황룡사지, 미륵사지, 막 역사 막 이런 거 막 봤는데 정작 물어본 거는 상사와 불화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면접은 그때 해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 때는 뭐 전공 관련 질문을 더 많이 물어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때그때 달라서 전반적으로 다 함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쌤, 네. 그 이 학예 연구사를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께 네. 네,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아니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오랫동안 그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그동안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사도 있었지만 딱 시험 볼 때는 시험 볼 때 딱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오래 하지 않고 딱 그 기간에 맞춰서 집중해서 그 시험에 맞춰서 공부해서 빨리 장수생을 탈출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네. 정말로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미나쌤 네. 응원의 말씀. 제가 석사 준비를 할 때 박사도 부럽지 않고 연구사도 부럽지 않고 딱 석사가 가장 부러웠거든요. 아마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일 부러울 거예요. 연구사라든가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가장 부러울 텐데 제가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그리고 제 후배들한테도 잘하는 말이 노력이 반이고 운이 절반이에요. 근데 노력의 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운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노력해도 잘 안 된다. 잘못 아닙니다. 본인 잘못 아니고 내가 뭐가 돼? 네. 이런 사람도 있어야죠. 내가 뭐가 돼? 화이팅하고 말았는데 내가 뭐가 네. 되냐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화이팅! 네. 그러면 수진쌤 응원의 말씀 한번 네, 들어보고 네, 저도 화이팅!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수진쌤 네. 한 번 더 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지해 주셔가지고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취준생 여러분, 네, 저희 문화재청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오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등산복 느낌이 조금 있는데 꽃미리 드는 이 모습 있잖아요. 되게 어색하시네요. 아니 저 기억한다고 해놓으시고서는 한번 내가 동문가 월지 이겨봐.